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제가 레슨하는 과정을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50점 정도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당구교실에서 한 2개월 정도 기초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제 당구 박사 당구장에 당구 연습장에 오시게 됐는데요. 큐를 비트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지금 잘 보시면 흰 선, 오 지금은 정확하게 쳤어요. 예, 요전두번 시도에서는 큐를 비틀면서 실패했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성공한다는 것은 대부분 큐를 비틀지 않을 때 성공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지금 큐 비틀었죠? 그러니까 잘안 맞잖아요. 이렇게 특히 멀리 있는 공을 큐를 비틀어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조준하고 비틀지 않고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틀었는데 맞았죠. 이렇게 운에 의해서 득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석대로 올바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큐를 비틀지 않고 치는 스트로크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분을 가르치다가 이 후반부에 또 다른 한 분이 더 나오시는데 이두 분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큐를 비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샘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당구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꽤 오랫동안 당구를 쳤는데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든가 정체되어 있다든가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 자신의 자세는 잘못된 점이 없나? 지금 동영상과 같이 큐를 비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분리각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당점을 지금 잘못 치는 경우인데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처럼 큐를 비틀어 가지고는 멀리 있는 제1 목적구를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절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3쿠션의 경우가 되어버리면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3쿠션이죠. 초구 배치인데요. 흰선처럼 곱게 내밀어야 되는데 이제 3쿠션의 경우에는 4구보다는 좀더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쿼트 현상이 발생하죠. 회전을 사용하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얇게 맞거든요. 그러면 스쿼트를 고려하면서도 득점이 되는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큐를 곧게 내밀어야 하고 그리고 스쿼트를 고려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쳐야 하겠죠. 자, 곧게 겨냥은 잘 하셨는데 계속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자꾸 얇게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인데요. 이분은 좀더 80점을 치신다고 하는데 이제 동네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꾸준히 한 2년 이상 당구를 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것이 보통은 회전을 준 방향으로 큐를 비트는 게좀 일반적인데 이분은 반대쪽으로 비팁니다. 한번 보세요. 그쵸? 네. 치는 순간에
항상 반대쪽으로, 회전을 준 반대 방향 쪽으로 큐를 비틉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큐미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식적으로 중심 쪽으로 큐를 비틀어서 큐미스가 나지 않도록 치는 것이 무의식 속에 있거나 그런 습관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금 6월 18일 날에 촬영한 동영상이거든요. 이두 동영상이. 지금은 이미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항상 회전을 준 반대 방향 쪽으로 큐를 비틀어서 생각보다 회전이 안 들어가서 진행 방향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쓰리쿠션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공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회전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힘도 더 쓰죠. 빠른 속도를 치죠. 그러다 보니까 스쿼트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큐를 비틀지 말고, 그리고 스쿼트에 대한 고려를 해서 오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멀리 있는 공의 두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당구란 게 묘한 것이 이렇게 잘못 쳐도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득점이 안 돼야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잘못 쳤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되어 버리니까 누가 옆에서 이런 카메라나 이런 장비나 또는 인력이 동원되어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이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득점을 했다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력이 늘지를 않죠. 지금은 너무도 명확하게 큐를 비틀었는데도 득점 방향으로 왔죠. 이번에는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 쿠션을 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동영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큐를 비트로 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 공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회전을 준 반대 방향 쪽으로 큐를 비틀게 되면 회전이 충분히 전달이 되질 않거든요. 5공과 빨간 공의 기울기가 세컨. 자, 어떻게 치나 한번 시청에서 나오는 보세요. 6. 그렇죠? 5. 이렇게 큐를 비틀었으면 그 비튼 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확한 잘못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거죠. 비틀어 쳤기 때문에 무회전성이 되면서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두고만 쳤어도 되는데 치는 순간에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맞는 거예요. 무회전으로. 그래서 비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를 제가 보여준 것이고요. 비틀면 이럴 때 손해보는 거예요. 조준을 했으면 흰 공만 보고 치는 조준을 했으면 흰 공만 보고 쳐야 돼. 흰 공만.
이두 분을 레슨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 또 색다른 실수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도 처음이라 참 다양한 실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비틀면 좋지 않은 전형적인 좋은 예가 되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